전라북도 임실군의 한 휴게소. 이곳에 오면 임실 체주의 다양한 요리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벌써부터 배가 고프네요. 치즈 요리 제일 맛있어. 아니야, 치즈 구이가 더 맛있어. 아니야, 맞아. 에이, 너네 이거 잘 모르네. 아, 여기서 제일 맛있는 게 말이야? 바로 빨리 말해. 뭔데 뭔데? 불닭스팅. 아, 진짜? 영양 많고 맛도 좋은 치즈의 세계로 출발. 아니, 봄이 오긴 왔나 봐요. 와, 눈으로 맞이하는 봄 어떠세요? 그런데 오늘은 휴게소 맛집 소개인가요? 이곳은 전북 임실군에 위치한 휴게소인데요. 아니, 그런데 이건 뭐예요? 떡인가요? 이게 지금 뭐예요? 임실 구워먹는 치즈입니다. 치즈를 구워먹는다고요? 네, 구워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짱이에요, 짱. 와, 우리 톡톡 PD 아직 모르셨구만요. 이건 보통 치즈와는 달리 요래요래 약한 불에 구워서 먹는 치즈인데요. 요즘 아주 인기 많죠. 거기에다 이것이 또 이곳의 별미, 치즈 철판 비빔밥. 손이 가요, 손이 가.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벼서. 와, 군침이 도네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치즈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아, 정말 먹고 싶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끝이 없는 매력 덩어리 치즈. 이것은 바로 치즈 홍보관인데요. 임실 치즈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피자 만들기가 한창인데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나눌 피자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들어 먹는 피자의 맛 어떠세요? 집에서 시켜 먹는 것보다 제가 직접 만들어 먹으니까 더 재밌고 맛있어요. 치즈와 관련된 다양한 제품과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임실 치즈와 관련된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음 날 새벽 안개를 내치고 톡톡 PD가 찾아간 곳은 임실 치즈 목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먹었던 그 치즈들이 만들어지는 곳인데요. 임실에는 임실 치즈 농협을 비롯해 이렇게 치즈를 만드는 농장이 14군데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간 평화로운 목장의 아침 풍경인데요. 1967년부터 시작된 임실 치즈의 역사. 벨기에 국적의 지정한 신부님이 사냥 두 마리를 데리고 오면서부터 임실에서 치즈를 만들기 시작한 건데요. 치즈를 만들기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채굽입니다. 이렇게 얻어진 원유로 이제 본격적으로 치즈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원유의 살균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응고제를 첨가해 응고되기를 기다렸다가 순두부처럼 몽글몽글해지면 잘라서 수분을 증발시킨 후 모양틀에 넣는 일까지 하루가 꼬박 걸린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원료, 우유죠. 신선한 우유에 살아있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만들면 정말 맛있는 치즈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24시간이 지나면 치즈의 모습이 완성되는데요. 좋은 원료는 기본, 오랜 시간 사랑과 정성으로 만들어졌으니 그 맛도 믿을 수 있겠죠. 치즈로 만든 상품들도 이렇게 다양한데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스트링 치즈가 있고요. 임실 치즈를 넣어서 만든 소시지도 있습니다. 모짜 치즈부터 스트링 치즈, 구워먹는 치즈까지 임실의 14개 농가에서 생산한 치즈들이 그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최초로 만든 원조 치즈이며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영양 만점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성장기에 좋고 중장년층에게도 좋은 치즈 어때요? 오늘 치즈에게 반하셨나요? 오늘부터 음식 때는 임실 치즈하세요!